안녕하세요. 크로스오버 뮤지션 김희석입니다. 성월 신동영 교수.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교수일까요? 아니면 촬영 감독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저명 인사일까요? 저는 이분을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교수이면서 또 촬영 감독이면서 사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조사하면서 우리 신동영 교수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하시고요. 또 교수까지 하시고요. 또 사단법인 유니카 한국영상예술협회 회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신동영 교수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영상공모전 심사위원장과 준비위원장이시고요. 유니카 코리아 세계 단편영화제 심사위원장과 회장이시면서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문화예술분과위원장, 현재 구리시 문화원 이사, 현재 미디어에스트 촬영감독, 대한민국 환경영상협회 이사, 인터넷신문 구리넷 칼럼니스트, 제1회 구리시 청소년 역사다큐 경연대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아이고, 더 이상 중간은 이제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도대체 신동영 교수는 몸이 몇 개일까요? 제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수상 경력도 다양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한 3박 4일은 걸릴 것 같아요. 조사하다 보니까 진정한 우리나라의 슈퍼맨이 이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만 해도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어요. 또 제11회 대한민국 비디오대전 최우수상도 수상하셨고요. 제1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촬영상 수상. 이것은 MBC TV에서 생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제65회 세계영화제 작품상 수상, 뗏목 아리랑, 경기도 교육감 표창, 남양주 교육감 표창, 구리시장 표창 세 번이나 되네요. 구리시의회 의장 표창 두 번, 한국환경영상협회장 공로 표창, 유니카 한국예술협회 공로 표창, 구리사회복지관 감사패, 박창식 국회의원 표창패 등 정말 수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시작하시죠. 제가 조사한 거 다 읽으려면 오늘 저녁 못 드실 것 같아요. 아침 드셔야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셨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겨울진객 두루미 자연 다큐 제작을 하셨습니다. 철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그리고 구리 전통시장 다큐멘터리를 또 제작하시기도 하셨고요.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두루미 자는 마을 다큐 제작 철원에서 하셨네요. 국내 최초 어린이용 자연 다큐멘터리 뿌치와 함께 떠나는 자연여행 연출 제작. 이거는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구리문화원 20년 특별기획 구리문화유산 제작. MBC, RTV, 여행레저TV 등 방송사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 제작. 한국의 자연 동구릉의 여름 친환경 구리시 제작. 그 외에 기업 홍보 영상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하셨고요. 아차산 문화유산, 역사의 한강, 고구려군 아차산 최후의 날 등 역사 다큐도 많이 제작하셨습니다. 2009 전국 평생학습축제 홍보 영상 제작. 자, 이제 봉사활동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리사회복지관 후원 영상 제작했고요. 매년 한 편씩을 제작하고 계십니다. 목민봉사의 집수리 봉사활동 영상 제작 후원.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연간 활동 홍보 영상 제작. 한국영상작가협회 촬영 제작 지도.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한마음줄게 영상 제작. 아, 여기까지. 필요하시고 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기사도 났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신 감독은 그동안 촬영 분량을 한 데 모아 30편의 자연 다큐멘터리로 엮어 발표했다. 제목은 뿌치와 함께 떠나는 자연여행.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어린이 시청자를 겨냥한 작품이다. 지난 28일 경기 구리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신 감독을 만났다. 그는 빽빽한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에선 자연을 유심히 살펴볼 기회가 적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나마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어 제작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했다. 하면서 신문기사의 한 편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뿌치와 함께 떠나는 여행, 자연여행. 요거는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저 또한 영광이었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제가 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슈퍼맨, 우리나라의 영상물에 대해서 한 획을 긋고 있는 신동현 교수의 이 잔치에 또 이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또 조금 더 신동현 교수를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